오래된 학교 건물을 재단장해 미래형 수업 공간으로 만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대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립식 건물 두 동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진지 50년이 지난 학교 교실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임시 교실입니다. 학생들은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이곳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소음 등 불편이 우려됩니다. 체육 수업을 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고생 천여 명이 비좁은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 아예 실내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듈러 사이에 잔디 공간도 있을 뿐더러 농구장, 그리고 강당, 그리고 트랙까지 활용하고 또 실내에도 체육을 위한 전용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이 초등학교도 공사를 위해 임시교실이 설치되면서 운동장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친환경 디지털 기반의 교실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지금까지 선정된 53개 학교를 포함해 2028년까지 대구 전체 초중고의 25% 정도인 110여 개 학교에서 일제히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설치하다 보니 1년에서 1년 반까지 걸리는 공사기간, 운동공간 부족 등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 약간 지장은 있지만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부터 그다음에 모듈러 교실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 체육 활동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생 불편과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